1952년 12월 런던에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의 악화로 낮에도 시야를 분간하기 어려운 날들이 열흘 동안 지속되었다. 이 런던 스모그는 첫 2주 동안만 무려 4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후로 2개월 동안 8천여 명 추가 사망, 총 12,000여 명의 사망자를 만들었다. 인류를 위협하는 충격적인 공해의 습격.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미세먼지의 습격. 수많은 유해물질은 신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 의과대학에서는 서울의 전체 사망자 중 약 8%가 미세먼지로 인한 급성 사망자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2013년 11월 중국에서는 8세 여자아이가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에 걸려 충격을 주기도 했다. 미세먼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 황사는 그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코와 목에서 대부분 걸러지는 반면, 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크기로 배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에 유입, 그 독성을 전신으로 퍼뜨리며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데, 코, 목, 귀 등에 생기는 기본적인 호흡기 질환은 물론 건조해진 기관지 점막에 세균이 침투하면 만성 폐질환 환자들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 또한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점도가 높아진 혈액은 혈관을 수축하고 혈전을 만들어 치명적인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가져오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피부,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정말 온몸 곳곳에 영향을 미치네요. 이뿐만이 아니다. 미세먼지로 약화된 폐기능은 심장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숨쉬고 사는 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네, 요즘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있을 정도로 공기질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룸에서는요, 이 미세먼지의 원인 그리고 대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의 임영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작년보다 더 나빠진 것 같고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그냥 갑작스럽게 지금 좀 나타난 현상입니다. 네. 사실은 과거부터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낮아지던 중이었는데, 네. 예, 오히려 지금 올해 굉장히 지금 나쁜 현상이 나타나서, 네. 서울이 어저께도 한 150마이크로그램 퍼큐빅미터가 넘을 정도로, 네.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PM2.5라는 초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네. 관측 이래 지금 제일 나쁜 상태가 요 며칠 동안 6일째, 7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보다 몇 배 정도 높은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겨울의, 예. 상태보다 지금 한 6배에서 많게는 한 10배 가까울 정도로 높아서 평소보다는 굉장히 지금 나빠져 있고요. 네. 더더군다나 아마 그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평소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제주도까지도, 네. 우리나라 전역이 지금 다 높은 상태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제 정부 대책에서 보면 중국과 공동 협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원인을 두고 참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예전부터 넘어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마다, 시기마다, 장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평균적인 의미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얘기고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먼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문제가 생기게 됐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기상현상의 변화가 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된 것들이 기상현상이 좋으면, 네. 자연에서 정화라는 효과에 의해서 많이 줄어드는데, 네. 이 효과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발생된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가 연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중국에서 오는 것대로 들어오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공기가 정체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그러니까 수 있을까요? 기상의 변화라는 건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네.
중국으로부터 일단 많이 넘어오는 건데 네. 올겨울이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다시피 좀 덜 춥다라고 네, 느끼셨습니까? 춥지 예. 않다. 그런데 이 춥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결국 시베리아 기단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으로부터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기에 기온이 높아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뭐 3만 4민이 이런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네. 날이 따뜻해지면 풍향이 시베리아 쪽에서부터 그렇군요. 내려오는 것보다 중국 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람 방향이 많을 수 있다라는 네. 가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의 가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특히 이제 수도권에 대한 얘기인데 네. 풍속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풍속이요? 예, 바람의 강도가 바람이? 매해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데 네. 이 바람의 강도가 준다라는 것은 결국 발생된 오염물질들이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동시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시기라고 네. 봐야 되고 이 원인은 뭐 지구온난화에 대한 굉장히 큰 광범위한 부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올겨울에 아마 눈이나 비를 아예 보신 눈이 적이 안 기억이 안 나요. 네. 1월 달은 강수량이 제로고요. 네. 2월 달에 딱 한 차례 한 번 내렸어요. 밖에는 네. 없었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은 계속 만들어져서 대기를 채우는 겁니다. 네. 꽉 채워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이것들이 강우에 의해서 무거워지면 토양으로 이동을 해서 네. 제거가 되는 효과들이 있는 건데 이게 아예 올겨울엔 지금 거의 없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은 계속되고 있고 이것들이 자연현상에서 제거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상대적으로 올겨울은 거의 없었던 시기.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는 급격히 높아지는 그런 기상현상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또 우리가 또 황사랑 또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좀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다른지. 그러니까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의해 놓은 정의가 초미세먼지라고 앞에다 초자를 하나 네네. 더 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의미는 황사는 주로 발생되는 게 자연에서 발생되는 그렇죠. 네.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황하 유역이나 뭐 고비 사막과 같은 네. 토양들이 주로 이동을 해서 자연에서 발생되는 자연 발생원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물론 그 안에도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네. 토양의 성분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유 네. 중에 첫 번째는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먼지의 크기가 걸러지는군요. 아주 작은 것도 한 1.8마이크로미터 이상 돼서 뭐 10마이크로미터가 넘는 경우들도 많기 네. 때문에 먼지가 크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육안으로도 판별이 될 정도로 황사 때는 뿌얘지고 그렇죠. 먼지가 크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황사고요. 네. 미세먼지라고 정의한 것들은 보통 10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그것보다도 4분의 1 정도인 2.5마이크로미터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기를 비교하면 머리카락 굵기 정도가 보통 초미세먼지 한 30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판별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머리카락의 30분의 1이 초미세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아주 육안으로는 네. 판별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렇게 햇빛이 비치거나 이럴 때 네. 날라댕기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중에 섞여 있는 것이 초미세먼지 정도. 그래서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주로 발생되는 게 연료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을 쓰다 보니까 석탄, 석유 뭐 여러 가지의 연료들을 쓰는데 네. 완전 연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되는 과정에서 탄소 성분을 갖고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보니까 네. 불완전 연소되는 과정에 연료의 성분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거나 네. 고온에서 대부분들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주 높은 농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나쁜 것들.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이 다이옥신이라든가 다이옥신, 예. 발암물질. 예. 그다음에 탄 거 먹지 말라고 많이 얘기해요. 예, 그렇죠. 이 다완방향족 탄화수소라고 그러는 탄데 많이 포함된 성분들이 주로 이제 폐암의 주요 원인 물질인데 네. 네. 이런 것들이 연료로부터 기인되어지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안에는 연료로부터 발생된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들이 포함될 아이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더더군다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네. 말씀 들을수록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 OECD 국가 가운데 그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실입니까? 네, 뭐 그러니까 제일 높다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뭐 정확히 의미를 예.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2017년 우리나라의 PM2.5 농도의 평균치가 25.14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메타입니다. 근데 네. OECD 전체 평균이 1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치 한 두 배에 해당될 정도이다 보니까 네. 뭐 매해 조금 통계치는 다릅니다만 뭐 칠레보다 조금 낮은 정도이지만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쪽에 가까운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WHO에서 얘기하는 거에는 한 두 배 반, 그다음에 기본적인 평균 농도로 봐도 한 거의 두 배 정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 네. 담배 연기가 보통 몸에 가장 안 좋은 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미세먼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담배 연기와 비교했을 땐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자꾸들 담배 연기 몇 개 피만큼의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네. 그거는 정확히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면 먼지를 담배 연기는 미세먼지 덩어리입니다. 아, 그래요? 연기가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지 때문에 색깔로 보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면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네. 담배 성분 안에는 한 60여 가지의 발암물질과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예. 섞여 있는 혼합물질을 태워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안에는 담배 성분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네. 그 이외에 자연에서 발생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된 것들과 단순히 농도라는 개념으로만 비교를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담배나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하고 비교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네. 단순히 그냥 농도라는 값으로 비교를 했을 때 네. 어느 정도다라는 네.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다섯 가지 정도의 먼지 농도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히 농도 값으로 비교한 거지 성분으로 의미를 해석을 하면 담배 연기가 월등히 더 해로운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네. 미세먼지가 물론 해로운 것은 당연히 맞는 네. 일이고 네. 발생되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담배 연기하고 직접 비교는 하시지 마시고요. 예. 단지 그만큼 나쁠 만큼 현재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좀 강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담배 연기나 디젤 배기가스하고 비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뭐 공포심까지 느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설명이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환기를 못해요. 네. 그 이제 집에 계속 이제 창문을 닫고 있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네. 환기를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안 해야 되는지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높을 때의 네.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한 3년 전쯤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일들을 하나 기억하실 텐데 고등어 화동들 아마 네, 기동 네. 미세먼지의 원인이 고등어다라고 예, 정부에서 예. 발표했어요. 정부가 발표를 예. 한 것이 단지 조리에 의해서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발표한 건데 그 시점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좀 마치 예. 국민들한테 고등어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라는 오해를 정부가 받기는 했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에 수치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실제 그 가상주택에서 측정을 한 겁니다. 네. 고등어를 굽거나 삼겹살을 굽는 일을 하면서 네. 실제 호흡 영역에서 발생되는 먼지 농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제일 높을 때가 고등어를 구울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2,5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100 정도만 나와도 최악이라고 그러는데 2,500이요? 예. 그러니 실제는 우리가 접하고 있을 수 있는 실제 생활 속의 상태가 예. 바깥 공기보다도 10여 배 더 나쁜 상황을 실내에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라는 네. 위험성을 알려드리고 위험하긴 하네요. 네. 예, 연구를 한 것들이고 네. 따라서 실내에서 환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실내에서 더 나쁜 일을 만들었을 땐 틀림없이 환기를 병행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내에서 가장 나쁜 먼지 상태를 만드는 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흡연입니다. 누군가가 담배를 네. 피면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먼지 플러스 오염물질을 만드는 거다. 네. 두 번째는 조리. 조리. 조리 과정에서도 네. 특히 먼지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오염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는 일들은 네. 굽거나 튀기는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먼지들이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반면에 삶거나 끓이는 일들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먼지와 같은 것들이 발생되는 확률은 낮기 때문에 네. 환기를 병행해야 되는데 이때는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팬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소리만 난다고 해서 가동이 되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중간에 균열이 있어서 새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소리만 듣고 보통 팬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적으로 빨리 올라간다고 착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 경우에 대해서는 팬을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 농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조리하실 때와 같을 때는 환기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조리를 하고 남은 이 그 조리 도구들이 네. 열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결국 조리가 끝난 이후에도 이 자별이라는 것이 남아서 계속해서 먼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리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용기들을 식혀주시는 것이 오히려 계속해서 먼지를 만드는 일들을 줄여주는 효과들이 있어서 조리를 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실내에서 먼지를 많이 만드는 일이 청소와 같은 것들. 맞아요. 예. 예. 청소기를 쓰다 보면 보통 바닥에 먼지를 제거시키는 효과들은 있지만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제거시키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벽면에 붙어있거나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정전기에 의해서 붙어있던 먼지들이 다시 재부유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할 때는 사실은 원래의 상태보다 월등히 먼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쨌든 간에 환기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환기를 안 하시는 건 실내 건축 자재나 가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들이 발생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새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냄새가 그렇죠. 나는 경우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이것들은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환기는 어쨌든 간에 하루에 짧게라도 병행을 하시되 바깥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환기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덥고 바깥이 차대거나 네. 안이 바깥이 덥고 안이 차면 네. 온도를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순환이 될 수 있는 율이 빨라지는데 온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환기율이 낮기 때문에 네. 환기시키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잡으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짚어주신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도움이 돼요. 네. 네. 그 요리나 청소 말씀하셨는데 저 집에서 그렇게 하면 한쪽에서 윙 하고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네. 공기청정기가 빨간색으로 네. 변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환기를 꼭 시켜야 되나? 추울 때는 그냥 공기청정기만 돌아가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 여유가 되시면 공기청정기와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지 이제 공기청정기 중에는 네. 이온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네. 이온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원리상 40에서 한 50분 정도 사이에 오존과 같은 이온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터 방식을 가능한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네. 되어지고요. 네. 공기청정기는 이름에서 먼저 좀 오해가 있습니다.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럴 수가. 네? 예. 단지 뭐죠? 먼지를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먼지 저감 장치라고 불러야 예. 돼요. 그럼.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는 집진 장치라고 표현하는 집진기. 것이 편합니다만 거기에 일부 악취 물질을 제거시킬 수 있는 활성탄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공기청정기들은 있지만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먼지를 줄이는 주요 장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먼지 이외의 기체상 물질을 줄이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오랜 지나가게 되면 실내에서 축적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네. 겁니다. 특히나 건축자재나 가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여러 가지 조리를 할 때 발생되는 지소산화물과 같은 것들은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내에서 없어질 수 있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공기청정기 쓰셔도 환기는 필수적으로 그렇군요.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 저희 지금 밖에 외출 이런 날씨에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출 안 하는 게 낫겠죠. 환기, 그러니까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예. 이럴 때는 외출을 하시더라도 네.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 활동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숨을 되도록 걸으셔야 예. 호흡량이 늘려. 그러니까 결국 야외 활동 중에서도 제일 호흡량이 늘어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네. 운동과 같은 것들입니다. 네, 네. 공기가 안 좋을 때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량이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결국 먼지를 평소보다 지금 나쁜 상태에서 수십 배 이상 우리 몸에다 축적시키는 네. 현상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야외 활동에 대한 것들의 호흡량이 늘어나는 일을 절대적으로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 네.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하셔야 하면 마스크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저희 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막 내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정부도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발생 원인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네. 아직도 정부가 발생 원인을 전부 다 모릅니다. 그리고 먼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2차 먼지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우리나라가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네. 먼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엔 사실 이거보다 더 나쁜 상태에서도 상당 기간 생활을 했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의 상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적절하게 하고 정부가 주고 있는 지침을 정상적으로 좀 이행을 하시려는 노력들이 그나마도 미세먼지로부터의 건강을 좀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신 임영욱 교수님 고맙습니다.